우리들의 이야기. 오늘은요, 가볍게, 오늘 일요일이잖아요. 그래서, 가볍게 심리 테스트 몇개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참여해주실 분은요, 우리 회장님, 남녀 회장님, 우리 남녀 회장님, 다음 우리 애교 회장님, 다음에 매니저님, 그리고, 우리 사랑님, 그리고 보소미님, 그리고 119님. 네, 그렇게 한번 해주세요. 네, 그렇게 뭐 이렇게 심리는요, 여러분들 말 그대로 그거잖아요. 통계학적인 거잖아. 아이, 좋아.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뭔가를 알고 있으니까 좋지. 문제 내는 사람은 좋다. 자, 한번 해볼게요. 우리 낭이님, 제니퍼 누나 낭이 어쩌요? 드디어 갑자기 우리 매니저님이, 회장님이 갑자기 혀가 짧아지셨어요? 왜? 야호, 우리 사랑. 나 왔어요. 네. 사랑이 다 잤네. 네, 심리 테스트 갈게요. 네. 머리 좀 넘길까요? 이렇게 좀 섹시하게, 색을 좀 보이게. 와. 여자는요? 갑자기 이걸 보니까 무슨 선생님 같아요? 아까 막 선생님 같아요. 태골도 좀 보여주고. 색으로는 없으나. 별로야? 다더? 다더, 그럼. 여러분들. 언니, 워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I got you, I got it. 오케이. Sorry. Sorry. 자, 죄송합니다. 하기 전에, 지금 책 얘기야. 목이 아파요. 어저께 늦게까지 일했고요. 피곤해. 고고합시다. 다 고고. 나안 해. 여러분들 지게찾기 부탁드릴게요. 지금 안 늘어지면 심리 테스트 안 해. 이제 튕겨. 네. 이쁘잖아요, 여러분들? 내 스타일이 아니야. 아이씨. 네. 저 웃지 말고요. 자, 갈게요. 정말. 자, 갈게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네, 우리 심리 테스트 좀 빨리 좀 하라고요. 짜증나. 저렇게 또나 땡삐라니까 나보다 성질 덜어냈으면 나오라네. 갈게요. 알겠어, 알았어, 알았어. 삐지기는. 네, 자 갈게요. 자 이제 무조건 안 한다. 또 장난친다. 여러분들 채팅창 조금만. 시청자 조금만 이렇게 안 해주셔도 돼요. 네, 그냥 눈으로만 즐기시고 귀로 즐기시고요. 우리 매니저님 잠시만 쉬세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잠시만 쉬세요. 네, BJ님 미국에서는 한국 프로그램 잘못 보시죠? 안 봐요, 저는 일부러 안 봐요. 유튜브도 안 보고 잘안 봐요. 그거 봤자 그 다음 보고 싶고 연결 봐야 되잖아요. 거기에 바보 상자 보는 거 싫어서 잘안 봐요. 그냥 유튜브는 재방송밖에 안 봐요. 제니퍼 먹방이나 제니퍼 미국 먹방 치세요. 그럼 제 많은 네 방송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거 봐주시면 되죠. 여러분들하고 나랑 저도 내거 자주 봐요. 자 갈게요. 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미국에서 들려드리는 우리들의 이야기. 자 심리 테스트 한번 가볼게요. 네 여러분들 속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채팅창에다가 번호만 눌러주시면 돼요. 아셨죠? Are you ready? 시작할까요? 쉿. 집중하세요. 나막 집중하면 울 거야. 속상해서. 자, 3초 뒤에 갈게요. 하나, 둘. 여러분들 대신 답은 적어주셔야 돼요. 자, 나는 어떤 사랑을 하게 될까라는 건데요. 네, 우리 낭이님 궁금하시죠? 나는 어떤 사랑을 하게 될까? 집에 있는 식탁 위에 이상한 알약이 하나 있네요. 호기심이 발동해서 알약을 먹고야 말았습니다. 과연 알약에서는 무슨 맛이 났을까요? 1번, 매운맛. 2번, 단맛. 3번, 쓴맛. 4번, 신맛. 쳐주세요.
다시 갈게요. 나는 어떤 사랑을 하게 될까라는 심리 테스트입니다. 집에 있는 식탁 위에 이상한 알약이 하나 있네요. 호기심이 발동해서 알약을 하나 먹고야 말았습니다. 과연 알약에서 무슨 맛이 났을까요? 1번 매운맛, 2번 단맛, 3번 쓴맛, 4번 신맛. 오늘 우리 샘플링 해주실 거죠? 우리 회장님 두 분. 자, 갈게요. 자, 우리 일단 남조 회장님. 자, 남조 회장님이 4번. 우리 사랑님. 아까 지금 네 분만 일단 우리 임원진들 네 분만 할게요. 먼저 그다음에 우리 여자 우리 회장님 2번, 그다음 매니저님 우리 고소민님 3번, 고소민님 3번, 그다음에 우리 사랑님 몇 번? 빨리빨리 죄송해요. 우리 사랑님이 했나? 사랑님 3번. 그다음에 우리 매니저님 한 분만 하고 답 갈게요. 매니저님 하셨어요? 우리 레몬님. 아, 위에 거 정말 보지 말라 그랬지. 레몬님 4번. 오! 레몬님 4번. 1번이 없네? 아무도? 대부분 여러분들 지금 오! 3번? 그러면 우리 고소민님하고 이분하고 갖고 우리 레몬님하고 남재정님하고 답이 같네요. 자, 그리고 애교님 2번. 자, 갈게요. 저도 사실은 2번이었어요. 자, 답 갈게요. 129대원님, 참. 129대원님 2번. 그러셔요? 아, 그래? 아, 그러세요? 자, 갈게요. 자, 나는 어떤 사랑을 하게 될까? 집에 있는 식탁 위에 이상한 알약이 하나 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해서 알약을 하나 먹고 말았습니다. 과연 알약에서는 무슨 맛이 났을까요? 1번 매운맛, 2번 단맛, 3번 쓴맛, 4번 신맛. 자, 1번에 아무도 없으시죠? 1번 안 읽어요. 네, 있으세요. 우리 하야씨님. 오! 메즈라시한데? 메즈라시 됐어요, 네. 아, 혼돈 나이까도 못한데. 자, 1번 매운맛은요. 매운맛을 선택한 당신은 첫눈에 반하는 타입이 아닙니다. 낯가림이 있는 편이라서 서서히 데워지는 그런 타입이시고요. 만약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어도 상대가 먼저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이상 절대 표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2번입니다. 저도 2번 선택한 사람 중에 하나고요. 정답 아씨 맞죠? 맞으면 추천 빨리 눌러주세요. 즐겨찾기 대박 그쵸? 그리고 팬미팅 미국 팬미팅 오시려면 빨리 네, 팬가입 하셔야 돼요. 자, 2번. 저도 2번이에요. 우리 2번 우리 애교님 그다음에 119 대원님 저 일단 저희 열혈 팬으로 갈게요. 자, 2번 단맛입니다. 단맛을 선택한 당신은 상대가 네, 첫눈에 반하는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많답니다. 게다가 첫눈에 반하는 상대에게 모든 것을 걸 수 있다고도 해요. 첫눈에 반했다고 해도 시간을 두면서 천천히 그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겠어요. 제가 원래 그래요.
제가 약간 좀 순정파라 한 번에 이렇게 쫙 가서 그런 스타일이야. 자, 우리 남자 회장님, 좀 낭이님 회장님 졸리신데도 어떡하지? 자, 그리고 3번. 3번 선택하시는 분. 네, 우리 사랑님. 그 다음에, 네, 고소민님 갈게요. 네. 3번, 쓴맛이죠. 쓴맛을 선택하신 당신은 의심이 많은 겁쟁이 타입이네요. 상대가 첫눈에 괜찮아 보여도 일단은 보류합니다. 너무 신중한 성격 때문에 때를 놓치고 후회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자, 4번 갈게요. 우리 회장님, 그 다음에 레몬님, 레몬님 갈게요. 레몬님 신맛 선택하셨죠? 자, 신맛을 선택한 당신은 한 가지 포인트에 쉽게 넘어가는 타입이에요. 웃는 모습, 패션 센스, 목소리 등 한 가지에 뻑 가는 당신입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더 이상 매력을 못 느끼면 쉽게 잘라버리더군요. 사람 됨됨이를 먼저 평가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우리 회장님, 헐! 이거 정확하죠? 여러분들 추천! 빨리빨리! 그 다음 빨리빨리 해야 돼. 우리 남자 회장님 졸리시대요. 한 분이 뜻을 해야 돼. 저거 대박이죠? 네. 제니퍼입니다. 미국이에요. 추천! 괜찮나요? 마음에 드셨나요?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 갈게요. 이것도 대박이에요. 여러분들 소름 다 틀려드려요. 회장님. 아니야, 아니야.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정말 말 그대로 통계예요.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들으시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요거는 그러면은 어떻게 매니저님 한 분 갈게요. 우리 매니저님이 한 번만 해줘. 희생이 한 번만 해줘. 매니저님 한 분만 제가 답을 듣고요. 나머지 분들은 머릿속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들어갈게요. 오케이. Are you ready? 우리 매니저님 오케이? 매니저는 해주셔야 돼. 어? 싫어요? 그럼 다른 분 빨랑. 우리 사랑님? 애교님 갈까요? 우리 회장님이 좀 그렇잖아. 네. 오케이. 콜. 자, 여러분들 이거 정말 정말 맞아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넣으세요. 이 방송 나중에 유튜브로 보시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요. 제가 정리를 저기 편집 같은 걸 잘 못해서 일단 그냥 먼저 가볼게요. 갈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얘기 잘 들으시고요. 좀 이렇게 볼펜이 있으시면 딱 좋은데 지금 볼펜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시간 드릴게 하세요. 자, 아셨죠? 안 보이시는구나. 자, 여기 안 보이세요? 자, 이게 스크린이에요. 아셨죠? 네. 자, 우리 119 대원님을 하고 싶은데 우리 119 대원님이 말씀이 많으셔서 어? 낭이님 갈까? 낭이님이 좀 깐깐해서 낭이님 갈까요? 여자 한 분, 남자 한 분 보셔야 되는데 우리 낭이님하고 저기 갈게요. 우리 회장님 죄송해요. 우리 낭이님, 우리 낭이님하고 우리 매니저님 한번 갈게요. 오늘은 자, 이게 스크린이에요. 이게 괜히 지웠다. 스크린이고요. 이렇게 숫자가 있어요. 네. 자. 자, 스크린이 있고요. 이게 좌석이에요. 이게 영화 좌석. 이게 만약에 줄로 이렇게 쫙 있다고 치고, 이렇게 줄로 이렇게 있다고 치고,
이게 여기 영화관 앞에 있는 스크린이고요.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옆줄로 이렇게 쫙쫙 있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두 분만 모실게요. 우리 매니저님하고 회장님 갈게요. 네. 자, 스크린 있다고 치고. 자, 1번, 3번, 6번, 8번. 1번, 3번, 6번, 8번은 지금 머릿속에 있는 이상, 이성. 친구도 괜찮고, 이성. 얘기해주세요, 저한테. 자, 다음에 1번, 3번, 6번, 8번은 머릿속에 지금 떠오른 이성. 이성 네 분만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자, 2번, 4번, 5번, 7번은 동성 친구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자, 먼저 우리 레몬님, 매니저님 저한테 말씀하세요. 쳐주세요. 1번은 누구고요? 3번은 누구고요? 괜찮아요. 이름을 해도 저희는 뭐 우리 레몬님 친구분 잘 모르시니까 모르니까 그냥 말씀만 해주시면 돼요. 불편하네요, 이거. 네. 우리 반달고님 안 주무셨어요? 이게 불가? 아, 너무 귀여우세요, 우리 레몬님. 아니요, 그냥 채팅창에다가 1번은 누구고요, 뭐 엄마고요, 아빠고요, 상관없어요. 자, 스크린이 여기 있어요. 영화관에 가면 스크린이 이렇게 앞에 있잖아. 그리고 내가 만약에 세 줄 중에 가운데 앉은 거예요. 그래서 앞에 이렇게 머리 세 개 보이죠? 세 분이라고 생각하고 내 옆자리 가운데 내 뒷자리에 세 분이 앉았다고 치고 1번, 3번, 6번, 8번 여기는요, 이성이 있어. 이성. 성별이 다른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아니라 여기 누구 앉힐 거예요? 머릿속에 생각한 사람 저한테 말씀하세요. 1번, 3번, 6번, 8번은 저한테 말씀하세요. 이성이면 누구 앉힐 거야? 예를 들어서 이성이면 뭐야? 내가 만약에 여자면 이성이면 남자잖아. 아빠 앉혀도 되고 뭐 이렇게 뭐 오빠 뭐 그러고 내가 여자면 남자들의 이름을 알려주시면 되고 2번, 4번, 5번, 7번은 똑같은 동성 친구를 얘기해 주시면 돼요. 이니셜로 하셔도 돼요. 자, 거봐. 자, 이해하셨어요? 이건 뭐 우리 나인이 복잡한 거 싫어해가지고 어떡해. 자, 어휴, 빨리. 아, 그러면 오케이. 제발. 레몬님 갈게요. 레몬님, 낭이. 오, 레몬님? 진짜? 이거 진짜 여러분들 대박 맞아요. 여러분들, 와우. 진짜? 자, 먼저, 우리 그럼 먼저 쳐주신 레몬님 거 먼저 갈게요. 레몬님이 여자분이니까 이제 남자, 빨간 글씨, 빨간 거로 하면 좀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걸로 갈게요. 자, 너무 귀여우세요. 낭이니 그 다음에 아빠 3번 아빠 이거하기 전에 하나 여쭤볼까요? 레몬님 아빠 좋아하지? 그 다음에 낭이님 누나 좋아하는구나? 낭이 아빠 어?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거를 정리를 빨리 해야 되는데 빨리 대답을 안 주셔가지고 자 1번이 낭이님 아빠 3번 6호 조카 그 다음에 8번 남친 레보님 2번 제니퍼 4번 애교 2번 4번 엄마 5번 엄마 다음에 절친 7번 절친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 낭이님은 1번
1번 엄마. 엄마. 2번 아빠. 그다음에 3번 누나. 그다음에 4번 매형. 5번. 5번, 6번, 7번, 8번. 없네요. 2번 바뀌었어요? 2번 아빠라며. 2번 낭이님, 우리 회장님, 1번, 3번, 1번, 3번, 6번, 8번은 이성이고요. 2번, 4번, 5번, 7번은 동성 친구를 얘기 좀 돼요. 근데 아까 1번, 3번, 6번, 8번은 이성이잖아. 이성. 그러니까 우리 낭님이 남자니까 남자에 대해서 이성은 그쵸, 엄마, 누나, 그렇죠. 조카. 빨리 이거 적어줘요. 아, 나도 더워 죽겠어. 더. 이해가 안 되세요? 이해가 안 되세요? 아까 우리. 자, 영화관이잖아요. 스크린 있고, 이게 내가 있고, 옆에, 앞에 세 명이 있고, 내 옆자리 있고, 내 뒷자리 있다,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고, 1번, 3번, 6번, 8번은 이성. 이성을 그냥 아무, 내가 남자면 여자 이성. 만나고 싶은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렇게 이름 불러주시고요. 2번, 4번, 5번, 7번은 동성친구 나한테 말해주면 돼요. 자, 누가 나랑 자리 바꾸는 사람? 아, 빨리! 아, 더워 죽어. 자. 2번, 4번, 5번, 7번은? 네. 동성 친구를 말해주시면 되고요. 동성 친구. 뭐, 우리 낭이님의 매형이 친구 됐으니까 매형 오케이. 네. 자, 이거 제대로. 아, 나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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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워. 덥다. 여기가 히터를 너무 세게 틀어놓은게요. 죄송합니다. 네, 안되겠다. 자, 사랑님 계세요? 자, 우리 반달곰님 계세요? 반달곰님 이해하셨으면 반달곰님이 하실까요? 아무나 빨리 하나만 해줘. 119대원님 들으셨어요? 119대원님 답죠. 남자분들 중에서 제 이 심리테스트 이해하신 분 지금 1번, 2번, 3번, 4번 답 좀 주세요. 지금 우리 회장님이 귀여우셔가지고 지금 아니 귀여우신 게 아니라 졸리시구나. 지금 아 졸리신데다가 조금 이해를 못하셨나. 낭인씨 빨리. 아니 자 아무나 왜 다들 이렇게 피하시지? 한 사람만 더 가요. 한 사람만. 8번 남자 5배 한 번에 쪽쪽 갑시다. 한 번에 어 더워. 아, 진짜 덥다. 머리 묶어야겠다. 아, 너무 재밌다. 낭이 화이팅. 아까 우리 회장님 다 끝났어. 하나만 빨리 해줘. 자 1번 3번 1 3 6 7은 같은 1368은 이성한테 관심 있는 사람, 빨리 관심이 됐든 누가 됐든 이름 적어주면 되고요. 2457은 동성 친구 아무거나 불러주면 돼요. 우리 회장님 지금 아직도 이해를 못 하셨어요? 아 정말. 자 죄송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여러분들 그럼 죄송합니다. 우리 자, 그럼 죄송합니다. 우리 여자의 정님을 바꿀게요. 애교님, 한 번만 불러주세요. 미안해요. 자, 1번, 3번, 6번, 8번은요, 이성이고요. 2, 4, 2번, 4번, 5번, 7번은 동성 친구 말해주세요. 빨리 불러주세요. 이거 지울게요. 애교님 갈게요. 우리 포스트콘이 진행이 불가한데. 아, 그게 아니라. 자, 애교님 주세요. 자, 할거 많아. 빨리빨리. 애교님. 자. 참. 자, 여기가 매형으로 바뀌셨나요? 매형. 4번. 절친. 다음에 5번 아빠. 그다음에 7번 매형 친구. 7번 매형 친구. 그다음에 1번, 3번, 6번, 8번은 이성이거든요. 아까 내가 지웠어. 죄송해요. 1번, 3번, 6번, 8번이 이성인데, 우리, 그럼 남자회장님의 이성은 1번 누구? 어떡하지? 앞에 있는데? 자, 그러면, 아까, 여기가 엄마였나? 그죠, 엄마? 까먹었어. 이거 해주셔야 되는데? 레몬. 레몬 누나 1번. 이성이 그렇게 없나요, 우리? 3번 제니퍼 누나, 제니퍼. 자. 6번 누구? 6번. 6번. 아까 5번은 저기라니까. 1번, 3번, 6번, 8번은 이성 친구고, 2번, 4번, 5번, 7번은 동성 친구 앉히라니까. 스크린에서 당신이 영화 예매편을 다 했어. 그리고 앉히는 표를 자기 수로 선정을 하는 거죠. 여기 내가 앉잖아. 내가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1번, 3번, 6번, 8번은 이성 친구. 2번, 4번, 5번, 7번은 동성 친구 이름을 적어주시라니까요. 자, 6번 레몬. 6번. 왜또 6번이 레몬이야? 여기 레몬 들어갔잖아. 다시야? 이, 정말. 그럼, 오케이. 8번은 누가 앉힐 거야? 우리 회장님, 8번 요 자리는 누가 앉혀주고 싶어? 에이, 통감이시네. 아니야, 해야 돼. 다 끝났어요. 8번하고 6번 누가 앉힐 건지만 얘기해 주면 되겠다. 에이. 죄송해요. 우리 회장님이 되겠습니다. 하려고 그래요. 나 어제 아기가 입을 못 하고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갈게요. 죄송합니다. 자, 알았어. 이게 지금 더워 죽겠는데. 알았어. 자, 갈게요. 여러분들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자석 배치로 사람을 알아보는 사랑과 우정 사이라고 합니다. 저기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1번, 3번, 6번, 8번이죠. 이거는 이성 친구를 말하는 거고요. 2번, 4번, 5번, 7번, 2번, 4번, 5번, 7번은 이제 동성 자리를 앉히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들으세요. 1번 자리하고 2번 자리하고 4번 자리는요. 여기에 포함되신 분들은 울적한 날 정말 술 한잔하기 좋고 영화 보기에 편한 사람. 이쪽이에요. 여기 자기를 포함한 거. 오케이? 그리고
중요한 거 3번. 3번은요 자기 자신하고 가깝잖아, 그죠? 요 3번은 영화를 영화같이 영화와 같은 사랑을 함께 하고픈 사람. 영화에서 왜 그런 거 있잖아, 막 영화처럼 정말 진한 사랑이나 영화처럼 정말 사귀어보고 싶은 사람이나 영화처럼 해피엔딩이 됐든 뭐가 됐든 영화처럼 사귀어보고 싶은, 사랑을 하고 싶은 사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레몬님, 우리 매니저님은 아빠를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여쭤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레몬님 솔직하게 아빠 사랑하고 좋아하시죠? 그런 거래요. 그리고 5번. 요거. 여기 옆에 있는 가는 친구 있잖아요. 여기 내 옆에 앉은 자리.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렇게 앉는 거야. 그러니까 자세를 그걸 잘 보세요. 나와서 있는 5번 있잖아요. 5번은 영화 이야기로 밤을 새워서 얘기할 수 있는 코드가 맞는 친구라고 합니다. 요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레몬님 같은 경우는 엄마랑 제일 친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남자 회장님은 아빠랑 그렇게 친하세요. 얘기가 통한다는 거죠. 맨 처음에 우리 회장님이 아빠 뭐 쭝얼쭝얼 하셨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아빠가 멘토가 될 수도 있고 엄마랑도 우리 레몬님은 되게 릴레이션십이 되게 친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6번. 6번은 이 사람 자기 자신이 아니라 이 사람이 이 친구를 짝사랑해. 누가 나를 짝사랑한 게 이 사람이야. 예를 들어서 여기 조카라고 써져 있는 거는 조카가, 이 조카가 아까 누구였지? 우리 레몬님이었나요? 레몬님이니까? 저기 어쨌든 이 조카가 레몬님을 되게 좋아해. 아니면 우리 회장님의 조카가 우리 회장님을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딴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거야. 이 6번 앉은 자리에 사람이. 오케이? 그리고 7번. 죄송해요. 내 뒤에 앉은 사람이죠? 근데 우리 레몬님은 절친 넣고요. 우리 낭이님은 매형 친구라고 그랬죠? 7번에 앉은 사람은 돈 꺼가서 절대 안 갚을 사람이래. 그리고 8번, 여기 앉은 사람, 8번 나 옆에, 내 뒤에 옆쪽으로, 오른쪽으로 앉아있는 사람은요. 항상 약속만 하고 영화는 한 번도 같이 못 볼 사람이래요. 이 뒤에 있는 사람은. 근데 우리 외교님 왜 남친을 내 옆자리에 안 앉히고 왜 내 뒤에, 그것도 내 뒤에 저쪽으로 뛰어났어요? 왜? 남친을? 이상하잖아. 말이야, 심리 테스트를 말이야. 장난으로 하시나? 막 하신 거죠? 이거 맞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맨 처음에 이 답을 알고 나서 하면 안 되고요. 알기 전에 자리 순번을 머릿속에 딱딱딱 한 것이 우리 남자 회장님께서 누나 제발 자기 테스트 하지 말라고. 죄송합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너무 재밌다. 알았습니다. 근데 이거 여러분들 맞아요. 나중에 한번 저기 하세요. 심심할 때 진짜 맞아. 네, 그리고 또 갈게요. 아까 막 화내시는데 너무 귀여우셨어요. 자, 네, 다음에 여러분들 인기도 알고 싶, 자기 스스로의 인기도 알고 싶으시죠? 인기도 갈게요. 네. 잠시만요. 제가 자 갈게요. 자 할게요. 네. 근데 갑자기 1번, 4번, 5번, 6번 복잡할 수도 있어. 그죠? 죄송합니다. 안 할게요. 어제 웃음이 나오지? 죄송합니다. 자, 갈게요. 레몬님, 남친을 내 옆에도 안 앉히는 게 이해할 수가 없어.
자,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테스트해요. 이거 오늘 레몬님, 저기, 우리 애교님 갈게요. 가야 돼. 자,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인기도 테스트예요. 잘 들으세요. 오늘 당신에게, 제가 좀 확대 좀 할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집중. 집중인데, 이게 집중인가요? 더, 한번 더. 네, 제가 아까 웃어서 죄송해요. 아, 웃으려고 웃은 게 아니라, 정말 재밌었어요, 우리. 심리 테스트를 이렇게 재밌게 해주신, 네, 관계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의 인기도 테스트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생각지도 않은 적지 않은 돈이 생겼어요. 집안 식구들 모르게 돈을 감춰주려고 해요. 당신은 다음에 중에 어디다 돈을 감추겠어요? 우리 이번에는 우리 빨리 갈게요. 애교님 갈게요. 우리 회장님 갈게요. 여자 회장님 갈게요. 다시.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테스트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생각지도 않았던 큰 돈이 생겼어요. 집안 식구들 모르게 이 돈을 감추고 싶습니다. 당신은 다음 중에 어느 곳에 돈을 감추겠습니까? 1번. 서랍장 안쪽 깊숙한 곳. 2번. 변기 물탱크 속에 비닐로 돌돌 말아서. 3번. 안 입는 옷 주머니 깊숙이. 4번. 에이, 모르겠다. 은행의 대여금고. 자, 여자 회장님도 줘야죠. 애교님 주셔요. 이게 좀 2번. 변기 물탱크 속 비닐을 이렇게 돌돌 말아서. 3번이 뭐였죠? 에이. 자, 여러분들 생각지도 않은 정말 큰 돈이 생겼어요. 생각지도 않은 돈, 집안 식구들 모르게 돈을 감추고 싶어요. 어디다 감출까요?가 질문입니다. 이것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기도 테스트, 심리 테스트인데요. 1번, 서랍장 안쪽 깊숙한 곳. 2번, 변기 물탱크 속 비닐로 돌돌 말아서 감춘다. 3번, 안 입는 옷, 주머니. 안 입는 옷, 옷 속 에이, 옷 주머니 깊은 곳에. 4번, 은행 대여금고. 자, 갔습니다. 우리 회장님 두 분이 대답을 해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워이님,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에 봬요. 오, 해피 뉴이어. 잘 지내셨어요? Long time no see. Good to see you again. 심리 테스트 하거든요. 자주 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레모님 1번. 서랍장 안쪽에 깊은 곳. 자, 갈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3번이 없네? 그죠? 어쨌든, 이거는요, 나의 인기도를 알아보는 심리 테스트예요. 자, 우리, 이건 통계적인 거야. 재미없는 것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거짓말로 재미로 해줄 수 있는데 어차피 자기 심리는 맞는다는 거. 자, 우리 매니저님이 예를 들어서 1번 선택해주신 서랍장 안쪽에 깊숙한 곳을 선택한 당신은 누구에게나 인기 만점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100%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며 누구나 호감을 갖는 스타일입니다. 특정한 사람을 편애하지 않는다면 더욱 성공적인 대인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 듯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애교님, 우리 여자 회장님께서 변기의 물탱크 속 비닐로 똘똘 말아서 숨기는 당신. 사람이 따라 붙는 것을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편입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면 가능한 사람과의 접촉을 피하고 싶어 하고 혼자 있는 것, 혼자 노는 것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남과 함께 있을 때 편안한 마음을 갖고자 노력한다면 점차 밝은 대인관계, 인기가 더 많이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3번이 이제 옷속 없었죠? 그래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못 입는 옷 아니면 양복 안감 주머니에 몰래 깊숙이 숨기시는 당신은 경계심이 매우 강한 편입니다. 아무도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남들은 당신에게 접근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쉽게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믿어보기, 마음을 가져보기. 이 마음이 궁금하다고 합니다. 이거 보면서 저거 보니까 궁금해지네요. 네, 약간 경계심이 많으신 분들이라서 그 경계를 푸는 게 좋다고 합니다. 4번. 자, 은행의 대여 금고를 선택한 당신. 신뢰를 할 수 있는 소수의 친구에게 인기가 되게 높은 친구, 인기가 높은 사람입니다. 누구나 쉽게 믿지 않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폭넓은 인기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당신이 신뢰하는 가까운 사람들은 당신을 무척 사랑, 좋아하고 신뢰하고 아주 크게 생각한답니다. 딱이네. 그죠? 오, 이거 맞지 않아요? 무섭다. 자, 그리고 하나 더 갈게요. 이거 재밌다. 하나만 더 갈게요. 오, 신용 있는 사람. 그쵸? 근데 레모님은 그런 줄 알았다. 레모님하고 저 우리 낭이님하고 애교님 성격 나와요. 여기서 보면 안 나올 것 같죠? 자, 이거 갈게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이거는 가볍게 갈게요. 난 1번하고 가까운 대로. 얘기 다 듣고 1번 바꾸는 거 안 돼. 자, 이번에는 정말 재미나는 건데, 아, 뒤끝 있으면 안 돼요. 에이, 이제 바꾸면 안 돼. 자, 야, 이번에 우리 애교님 갈 거고요. 일단 첫 번째 1번, 2번, 3번 선착순 3분 갈게요. 자, 이거 누나 미국임? 네, 미국이에요. 체육대회가 있었던 날, 집중하시는 거죠? 네. 체육대회가 있는 날, 내가 생각하는 이성 친구와 100m 업고 뛰는 달리기 경주를 하다가 넘어져서 우승을 놓쳤습니다. 당신이 넘어진 곳은 어디쯤? 이거예요, 질문. 다시.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이성 친구와 100m 업고 달리는 경주를 하는 중 넘어지는 바람에 우승을 놓쳤습니다. 당신이 넘어진 곳은 어디쯤일까요? 1번 결승점 바로 코 앞 1m 앞. 2번 결승전에서 한 10m 앞. 3번 결승전 반 50m. 자, 4번 결승전 반도 못 가고 그냥 출발선에서 바로 넘어졌다. 주세요. 너무 쉽다. 자, 우리 애교님, 매니저님 줘보세요. 뭐가 나오나. 낭이님 줘보세요. 레모님 1번. 와, 이것도 다 틀리구나. 1번 애교님. 그러니까 1번은 결승점 바로 앞에서 넘어진 거고요. 2번은 결승전 10m 냅두고, 3번은 결승전 50m 반이죠. 4번은 결승전 보이지도 않고 출발선에서 넘어진 거예요. 사랑, 아, 그러니까 좋아하는 이성 친구랑 업고 뛰는 그런 잘못인데 우승을 놓친 거예요. 그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낭님 대답하셨어요. 출발선. 그러니까 4번이죠. 이봐, 여러분들 다 이렇게 답이 틀려요. 그죠? 자, 결과 볼게요. 여러분들 이거 통계적인가 기분 나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이거 이 문제는요, 친구가 애인으로 바뀔 확률 테스트예요. 친구가 애인으로 발전할 확률 알아보는 심리 테스트거든요. 1번 선택하신 분 많이 계셨죠? 자, 1번 많았어요. 네, 1번. 자, 1번은 결승전 바로 앞, 1m, 2m 앞에서 넘어진 당신은 상대 이성과 심리적으로 매우 민첩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상대 이성에 대해 지극히 좋은 감정을 갖고 있고 상대방 또한 당신에게 매우 우호적이고 친밀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신과 이성
이성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더 좋은 감정을 갖게 될 것이고 끝내는 사랑하는 관계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당신이 상대 이성을 짝사랑하고 있다면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은 단지 시간 문제이므로 될 수 있으나 빨리 프로포즈를 하시면 100%입니다. 자, 2번 결승전에서 10m 정도 떨어진 곳을 선택하신 분, 상대 이성과 심리적으로 상당히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당신과 상대 이성은 서로에게 매우 좋은 인상만 갖고 있고 만약 당신이 상대 이성과 함께 지내는 시간을 늘리신다면 식사라든지 운동이라든지 취미생활을 한다면 두 사람은 조만간에 정말로 연인 사이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70%입니다. 자, 3번 선택하신 분 계시죠? 결승전에서 50m 반 정도에서 난 넘어졌다. 이성과 얻고 뛰는 거에서 이러신 분들은요. 당신은 상대 이성에 대해서 특별하게 좋은 감정도 없고 나쁜 감정도 없어. 자, 상대방 또한 당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지 않아요. 따라서 두 사람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호감을 갖고 호의를 베푼다면 그것을 알아채거나 서로 좋아하는 관계로 발전하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걸로 나오는 그런 타입이세요. 네. 자, 4번. 결승전보다는 출발선에서 넘어지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되게 많으세요. 이런 분들은요. 어떡하지? 자, 상대 이성과 거의 마음이 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당신은 상대 이성에 대해 지극히 무관심이거나 상당한 거리를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 또한 당신에 대해 매우 서먹서먹하고 어색한 감정을 느끼고 있는 가능성이 높은 관계입니다. 당신과 상대 이성은 함께 근무하는 동료라는 것 이외에는 그 어떤 공통점이나 유대관계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성 친구나 연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정말 희박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건 친구가 애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확률이지 지금 현재 이성 친구랑 나의 관계가 아니에요. 아셨죠? 친구가 애인으로 발전할 확률이에요. 그냥 친구가 이거 하는 거지. 그런 게 어딨어. 봐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제가 들려드리고 방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늦게까지 정말 감사합니다. 심리학자들이 하지 말까요? 방종할까요? 그냥 너무 늦었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방종할까요? 내일 할까요? 너무 늦었죠?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내일 할게요. 해요? 이거는 그냥 해요. 심리 테스트는 어차피 제가 여러분한테는 계속 할 거고요. 하나만 그냥 여러분들 또 한 번 그래요. 눈 감고 들으셔도 되고 그냥 한 망님 나 이제 잘게요. 우리 회장님 고맙습니다. 아까 제가 했는데 많은 웃음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웃자고 한 거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농담이지만 웃자고 한 건 막 싸우자고 덤비면 안 되는 거 아시죠? 망님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네. 숙면하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고맙습니다. 충성. 네, 태연님 오늘 말 많으시네요. 지금 마지막 마무리할 거거든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리지 않으면 저희 방 좀 룰이 까칠해가지고요 바로 강퇴를 당할 수가 있어요. 네, 빠이빠이. 장인님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자, 여러분들 이제 눈 감고 1분이면 방종할 거예요. 네, 1분만 저랑 같이 해주세요.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사람 보는 8가지 팁입니다. 별것도 1번, 별것도 아닌 것에 잘 웃어주는 사람 있죠? 태연님 말 많이 하시면 강태규 지금 채팅 치지 마세요. 1분이면 방종할게요. 잠시만요. 마무리 짓게요. 어차피 심리적으로 갔기 때문에.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사람 보는 8가지 팁. 별것도 아닌 일에 잘 웃어주는 사람은요, 깊은 내면에 외로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별것도 아닌 것에 잘 웃어주는 사람은 깊은 내면의 외로움을 가지고 있다. 자, 2번. 평상시보다 많이 자는 사람 있죠. 갑자기 막 잠이 많아졌어. 응? 평상시보다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은요, 슬픔을 느끼고, 지금 현재 슬픔을 느끼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평상시보다 잠을 많이 자는 사람은 슬픔을 지금 느끼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맞나요? 자, 3번. 말을 조금 하지만, 말을 빨리 말하는 사람 있죠? 말은 조금 하지만, 말을 빨리 말하는 사람은 비밀을 숨기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말을 조금만 하지만 빨리 말하는 사람은 비밀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 눈물이 나지 않는 사람은 많이 약해져 있는 거래요. 심신이 많이 지쳐서, 심신이 지쳐 있다고 합니다. 눈물이 나지 않는 사람은 많이 약해져 있는 거래요. 오히려 강한 사람은 억울해서 막 운다고 합니다. 어쨌든 눈물이 나지 않는 사람은 마음이 많이 약해져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자, 다섯 번째. 밥을 먹을 때 이상한 행동을 보이는 사람은 지금 현재 무진장 긴장한 상태라고 합니다. 밥을 먹을 때 이상한 행동을 안 보이다가 보이는 사람은 지금 현재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사소한 곳에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 사소한 곳에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순수하고 마음이 여린 것이라고 합니다. 나네. 사소한 것에도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순수하고 마음이 여린 사람입니다. 일곱 번째, 대수롭지 않는 일에 화를 내는 사람. 뭐야? 대수롭지 않는 일에 화를 내는 사람은 사랑이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사랑. 사람이 아니라 사랑. 대수롭지 않는 일에 화를 내는 사람은 지금 현재 사랑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이에요. 표정이 시시각각 빠르게 변하는 사람. 표정이 시시각각 빠르게 변하는 사람은 느낄 수 있는 감정의 폭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순수하다고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은 어떤 심리적인 거를 갖고 계실까요? 네, 저는 다 포함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돌아오지 않는 시간 저랑 같이 마무리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네. 자, 여러분들 정말 오늘 늦은 시간 너무 죄송해요. 오늘 제가 컴퓨터가 문제가 있어서 서버랑 잠깐 끊어지는 바람에 저 또한 오늘 조금 차가운 음식을 먹었지만 그래도 행복했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착착착착 우리 러브님 계셨었어요? 마음에 드셨어요? 아까 조금 진행이 조금 그렇게 돼서 좀 죄송합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아요. 사랑이 너무 늦었죠. 내일 하고 가야 되는데 제가 너무 늦게까지 했나 보다. 죄송해요. 다음에는 조금 일찍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교님 고맙고요. 오늘도 역시 우리 사랑님, 우리 매니저님, 우리 슬픈 열정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데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매일매일 오는 네 우리 격태님 고맙고요. 아시죠? 우리 격태님, 제가 잘 봤습니다. 그거 잘, 외로울 때나 힘들 때 그거 잘 보도록 할게요.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 그러면 내일 저는 10시 20분에 오도록 할게요. 우리 태연님 고맙고요. 우리 애규님, 레몬님, 격태님, 사랑님 고맙습니다. 안녕. 빨리 주무세요. 내일은 일찍 시작하고 일찍 끝낼게요. 고맙습니다. 안녕.